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을 이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북한어선 국정조사 요구 같은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지난 5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뒤 첫 국회 무대에서는 이 원내대표는 공존을 키워드로 내세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파로 국회가 석 달 가까이 파행을 빚은 데다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결정한 특위 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야 3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여야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협치를 이끌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도 큰 상황입니다. 앞서 어제 바른미래, 평화, 정의, 야 3당 대표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절대 한국당에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갑니다. 다시 자초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룰 정개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현 정부 개혁입법의 상징격인 공수처법 등을 다룰 사법개혁특위를 택할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